등장이 됐잖아. 네. 난리가 났었죠. 절반이 쓰레기였죠. 이렇게.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. 뭔데요? 뭔가요? 게이트 쓰레기통 위치에 전면 수정이 되겠습니다. 오! 전면 수정이 되겠습니다. 오! 야. 아이고, 지나가는데 뵙고 또 뵙습니다. 네, 네, 예. 네. 예. 또 보니까 그 게이트 복도에서 병목 현상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고기만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하기도 더 어렵고 또 그렇죠. 고기도 안 좋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생길 그렇죠. 수가 있어요. 네, 왜냐하면 그렇죠. 그렇게 쌓이면 만약에 이상 상황이 있을 때 나오실 때도 좀 불편하실 그렇죠. 것 같고 네. 그래서 저희도 저희 멤버들끼리 회의를 했는데요. 네네네.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이 휴지통들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병목 현상은 일단 없애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. 네, 저희도 그 야구단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 관리본부에서도 그렇고 한번 그 게이트에 있는 쓰레기통을 좀 쳐볼까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? 네,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가능하세요? 한번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녹색 아버지에서 좀 도와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이번에 우리 녹색 아버지 회 그쵸, 그쵸. 예, 이 취지를 잘 살리셔갖고 이번 기회에 많은 관중들이 불편함 없이 그쵸, 그쵸. 네, 분리배출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치 조정을 전면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좋아요. 네. 박 기자님 큰 결심을 하신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면, 근데 그렇죠? 저걸 어디로 옮기나요? 저희가 이제 뭐 최대한 고객의 편의성을 생각해서 그쵸, 네. 너무 멀리는 못 갈 것 같고 그쵸. 네. 쓰레기통을 좀 바깥으로 빼되 배치를 네, 다른, 곳에. 다른 곳에 배치를 하는 것 그런 쪽이 좋을 것 같고요. 야외 광장 데크에 그쪽에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현재 경기 시작 전 3시간 반 전입니다. 네, 네, 네. 네, 저희가 빨리 움직여서 이 쓰레기통을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빨리 해주셔야 돼요. 네. 12시 입장이니까 네. 이동하실 시간이 그렇죠. 없어요. 자, 여러분 게이트 종로에 있는 쓰레기통들 네, 네. 다 모아서 한쪽으로 모아놓고 일부는 야외 광장으로 네. 또 나머지 일부는 안쪽에 적절하게 배치를 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! 야구장 쓰레기 아웃! 우리가 간다! 끝까지 간다! 고고고! 자, 좀 서둘자. 35번 저쪽 반대쪽. 지금 이제 시간이 없거든. 이쪽에 하나, 저쪽에 하나 하자.